안녕하세요. 법정 의무 교육 강사 자격증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3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누구나도 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격증인데요. 바로 평생 스터디, 2시 힐링 스터디라고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스터디까지 제공해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단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격증과 수료증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저 과정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수료증,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격증, 또 직장 내 괴롭힘 수료증. 세 가지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컨텐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거나 개인정보 교육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이번 기회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요, 쌍방향 수업 라이브 옆에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생한 그런 과정이에요. 또한 평생 스터디, MBTI라든지 디스크, 애니어그램, 인간관계 기술 모든 것이 이 2시 힐링 스터디에서도 보강이 되면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이런 법적 의무 교육의 어떤 사회적인 인권 문제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시 힐링 스터디에서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 코칭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법적 의무 교육 1회에 4시간. 네, 이게 이때 핵심적인 비법을 배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하는 절호의 찬스예요. 네, 핵심 노하우, 20년간의 강연의 날개에 핵심 노하우 자료까지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내 것으로 좀 취하고 싶으신 분들, 난 쪽집게 과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교육강사 자격증 1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강사 수료증 1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사 수료증 1급, 추가 비용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세 가지의 과목 자격증, 수료증 드리는 과정이고요. 2시에 힐링 스터디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진단지까지 함께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시고요. 커리큘럼 함께 보시면은 1교시에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고요. 2교시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교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4교시는 좀 통틀어서 개인정보, 성희롱, 괴롭힘과 차이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배우는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대 법정 의무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것들도 꼭 필요한 그런 의무 교육이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수료증 나갑니다.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수료증. 이렇게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강의 때 필요한 이런 성희롱 판단 또는 성희롱 감수성까지 여러분 진단지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하실 수 있게끔 이런 진단지까지도 다 드리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평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점을 알게 됐다라는 정말 좋은 그런 굿샘플 감사드리고요. 이 감동곡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부분이에요. 심지어 면접까지 잘 봤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줌 강의를 이렇게 신선하게 하다니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TA는 특히나 관계의 어떤 그런 함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대중적으로 더 쉽게 많이 상담하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럼 누가 가르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강연의 날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강연의 날개 이렇게 이력 등을 보시면 쉐어톤 브랜드에서 또 많은 CS 관련된 사람 관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 교육 20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격증 코스가 너무 오래 걸려요. 또는 저는 지방에 사는데 이것도 언제 올라가나요? 해외에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 또는 나이가 좀 있어서 혼자 조용히 좀 하고 싶어요. 경력이 좀 있는데 좀 처음부터 하기가 좀 낯설고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또 이렇게 얼마든지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 해드리기 때문에 교육을, 자기 개발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한국기업인재연구소에서 발행되고요.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 1급, 이것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 직장 괴롭힘이면 이 수료증, 이 두 개는 수료증이고요. 자격증과 수료증은 그 차이가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인증의 어떤 그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는 한국직업교육개발원에 등록되어 있고 두 개는 한국기업인재연구소에 자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격증과 수료증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께 인증되는 그런 인증 서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수료증 모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내기.